6월 19일 수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나무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 여행업체 하나투어의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모 전 빗썸 감사와 장모 여기어때 부사장, 김모 하나투어 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난 2017년 실질적 총책임자로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빗썸에서는 해킹으로 고객 정보 약 3만 1천 건이 유출되는 일이 발생해 243명의 고객들이 보유했던 7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부정 인출된 바 있습니다. LG CNS가 19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신기술 설명회 테크데이 2019를 개최했습니다. 테크데이는 LG CNS가 지난 2016년부터 IT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이 기업의 성장과 차별화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제 아래 기업 고객들에게 최신 IT 트렌드 및 LG CNS의 IT 신기술 역량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블록체인 사업팀 단장은 공공금융, 통신, 제조 등 모든 산업 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문화체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글로벌에서 수수료를 세분화하고 후오비 토큰 보유자에게 수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집 중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거래 수수료를 지원하고 수수료 지불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이번 할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일괄 적용되던 기본 수수료율이 거래량과 후오비 토큰 홀딩 수량에 따라 일반 사용자와 전문 투자자로 각각 나뉘어 구간별로 적용되고 수수료를 후오비 토큰으로 지불하면 추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오비 글로벌 내 도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번 정책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은 일주일간 수집해 추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